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사랑은 며칠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인생이 되게 게임 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 레벨 1로 똑같이 시작해서 추억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 나한테 좋은 영향이 끼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게임 캐릭터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성격상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다 느껴보고 싶어요. 더 설레. 어우, 오랜만에 나가고 싶네. 우와. 와, 너무 별거 없는 공원인데도 너무 감상이 다르니까. 도착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공연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프로모션. 하면서 휴가 아닌 휴가 같은 걸 보냈던 것 같은데 와 날씨가 딱이네 아 딱 걷기 좋다 뉴지역을 간 게 되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워낙 뉴지역의 그 분위기와 바이브와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약간 열정 뿜뿜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바다 여긴데? 이게 원래 저희는 기대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공연 통해서 뉴욕에 갔을 때 그 피자집이 맛있다고 해서 들렸던 피자집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읽고 부숴보고 싶다 그래갖고 먹었는데 미국의 그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희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도 되게 많이 가고 사실 그런 챙김을 제일 많이 받는 건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뭔가를 준다기보다는 받은 걸 돌려주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오히려. 아직도 하루 온종일 지루하기만 한 몸을 Far away, so far away Far away, so far away 언제까지 나 진전이 없는 아유, 진짜 점점점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일 오고 싶은 일인데 시간이 힘들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했으면 뭔가 또 하나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쉬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괜히 뭐라도 배우려고 하고 뭐라 새로운 걸 경험하려고 하고 그런 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어느새 나조차도 변해버렸네 꼬였네 꼬였네 baby 내게 꼬였네 꼬였어 lady 정말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설마 했던 일이라서 You are all
그래서 시상식 뽑은 사람 되는 거죠. 시상식 뽑힌 거. 두 번째 거를 대회에서 밖에 나오지 않았다. 소양이라는 걸 정해야 돼요. 11월 달까지 일본 투어를 하고 12월 달에 한국에서 여러 공연들이나 시상식을 준비하고 1월 달에 이제 42주로 간 거잖아요. 확실히 그 한 달에 공연을 안 했던 게 많이 까먹기도 했고 무대가 또 바뀌었잖아요. 사이즈도 달랐고 하다 보니까 헷갈렸던 게 많았었고 2017년도에 미주 투어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걸 느끼고 또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때 공연들이 다. 근데 그것보다 규모도 더 커지고 하니까 달라진 모습도 보여줘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리허설 하면서 정신이 없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리허설 시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아마 그쵸? 딜레이도 많이 되고 멤버들아 고생했어. 저는 어디 가든 세븐틴 멤버들은 어때? 막 이러면 같이 사이 어때? 이러면 나 가족 같아 라고 말해요. 진짜 가족 같아요. 이제 마음이 안 맞는 것도 있죠. 엄마랑도 안 맞는 게 있는데 마음이 아빠랑도 안 맞는 게 있고 근데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고 내 가족은 내 가족인 느낌이에요. 내가 나이 60이 먹고 100살이 되고 진짜 할아버지가 됐을 때까지도 저 사람들은 평생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랬으면 좋겠고 다 보면 너무 예뻐요. 13명 다 12명 다 그 친구를 바라볼 때 그냥 예뻐요. 저기 멀리 어느샌가 찬바람이 계속 부는 것 같아 아주 작은 바람 깊이 혼자 속에 잠겨 누구도 쓸쓸히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전날 바로바로 자고 하기보다는 스케줄이 끝나고 들어와서 스태프들이랑 대화를 한다거나 나만의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로 되게 에너지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시간 내면은 들리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 안 나서 다 들리지 못하고 기분 좋구나 취미생활 좀 해야겠다 할 때 좀 일부러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인생 조언. 모두가 착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기준점을 확실한 사람들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든대요. 제가 봤던 글에서는데 사실 그 얘기를 보면 저는 민경이 먼저 생각났거든요. 나한테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콘서트에서 내가 내 에너지와 열정을 뽑는 것처럼 노는 걸 수도 있고 일단 누군가한테는 스케줄로 비행기 타는 거지만 나한테는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한다면
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는 설렘을 느낄 수가 있고 되게 사소한 그 감정 차이로 내 삶의 질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나중에 제 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븐틴을 좋아하는 팬분들을 다 저희 직접 초대해서 저희의 공연을 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그거는. 멋있다. 우리 씨, 제가 어머, 인사 한번 해줘도 돼요? 네. 바이바이! 끝이야. Thank you so much. 솔직히 살짝 피곤한데. 아니 피곤한 건 피곤한 건 맞잖아. 아티스트님. 아 잠깐 왜? 메이크업 수정 좀. 이거. 아니 괜찮아.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 예뻐. 살짝 피곤하긴 하지만. 뭐라고요? 해야죠. 걸어가면 되겠냐? 그러게 올까요 진짜? 저도 그 뮤직비디오를 왜 찍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배우고 너무 재밌었고 일본 투어가 끝날 때쯤에 아 뭔가 하나 해보고 싶다 내가. 그래서 아 뮤직 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농담으로 던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그때 엄청난 관종이야. 할 곳에서 할 수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 왜 안 해? 왜 찍은 거 뭐야? 아 볼래? 아니 찍은 거 너무 빨라.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 돌아갈게요. 제가 처음 영상 공부를 할 때 제가 찍는 영상에는 인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찍을 인물은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12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영상에 담아서 팬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스냅샷을 찍게 됐죠. 되게 진지하게 좋은 취미가 됐던 것 같아요.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겠네요. 목표가 없는 거는 누군가한테는 되게 바보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목표가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목표를 띄워놓고 있지 않나요?